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은 환율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한 달 사이에 지금 80원가량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1,4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1,39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국민은행의 문정희 수석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원화 약세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외적인 불안 요인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들도 다 봉합된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았고, 그거에 따라서 미 달러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국가들, 뭐 유로나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낮아지면서 뭐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일본은 최근에 뭐 지난 주말에도 자민 그 총재 선거가 있었는데, 뭐 올해 BOJ가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라는 부분도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고 다른 나라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난주에 우리나라 3분기 GDP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특히 수출이 안 좋았죠. 거기다가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위기설 얘기 나오고 외국인 주식 매도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 뭐 그 북한 파병설 이런 것들도 사실상 외국인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도 높은 가운데 외환시장에서의 수급도 되게 얇아졌습니다. 계속 내고 수출 내고 물량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좀 커버하면서 계속 이런 대내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 매수 심리가 계속 강하게 작용했고, 지난주 후반에는 80원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남은 이벤트들, 미국 대선도 있고 FOMC도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미국 GDP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좋다라는 부분과 역의 달러 매수 심리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 얇아진 수급 속에서 환율이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통위에서 다시금 고려사항이 환율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환율 쏠림이 계속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1,400원 정도를 넘어간다면 외환시장에 대해서 당국의 개입이 바로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 사례들 보면 지금 환율이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사실 이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레벨도 좀 중요하지만 또 시간 타이밍이 또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시점이 중요한데,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일단 뭐 글로벌로 빅 이벤트잖아요. 미국의 빅 이벤트도 하지만 5일날 미국 대선이 있고 7일날 FOMC가 있고 그 다음날 이제 미국 고용도 있고, 그래서 이 타이밍을 봤을 때는 일단 1,400원 레벨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주 이벤트가 워낙 크고 글로벌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 적절한 시점에서 들어가야지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지금 계속 엔화 약세 얘기를 계속 경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1,400원 수준과 적절한 시점은 다음 주 정도를 해야, 그래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서 일단 단기간에 좀 쏠리는 거는 맞겠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다음 주 이벤트가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엔도 또 뉴욕 외환시장에서 153엔을 돌파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레인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 저희가 1,400원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올해 장중 고점이 1,400원이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아마 1,400원이 빅피겨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이번 주는 일단 30일 날 미국 그 3분기 GDP가 있고 그다음에 30일 날 BOJ 회의가 있고,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봐야 될 지표들이 많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입도 주 후반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미국 대선, FOMC하고 미국 고용, 그리고 다음 주에도 미국 정책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 1,400원을 상단으로 보고는 있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나라 보고 있고, 결국에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마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벤트가 지나면 또 이런 불안 심리도 좀 약간 꺾이잖아요. 그래서
1,400원 이상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국민은행 문정희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환율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